착한 척하기는 쌤통이다. 소라야, 너 공부 진짜 잘했잖아. 전교에서 2, 3등만 하는 애가 꼴등이라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가 전교 꼴등이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다 잘 풀었는데. 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전교 1등이 누군데? 너 아니야? 아니, 나 전교 2등 됐어. 전교 1등은 남반장이야. 와, 남반장 공부도 맨날 열심히 하네. 쟤는 맨날 반장하고 전교 1등까지 하나? 너네 그거 알아? 쟤네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이랑 친하대. 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 너는 내가 방금 지어낸 이야기. 아우, 진짜. 우비키, 너 다음 전교 꼴등 확정. 뭐? 웃기고 있네. 이? 저게 진짜? 야! 어디 가! 내 말 안 들려? 화장실 간다, 왜? 예! 아! 아, 왜 심술 부려? 너! 나한테 잘 보여라, 뿌. 하! 어이없네.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진짜 까불면 평생 전교 꼴등이야, 알아? 헷? 무슨 꼴등 노트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너 알아? 알지? 그 노트 지금 나한테 있는데? 너가 더 조심해야 될걸? 뭐? 그게 여러 개야? 야, 여러 개든 아니든 그거 갖고 있다고 남의 인생 좌지우지 하려 하지 마. 어디서 가르치려 그래? 화나게. 호호, 양갈래. 가짜 노트 갖고 있으면서 저러는 거잖아. 저거 내가 만든 건데, 키키키키워, 미키. 착한 척해서 꼴배기 싫은 백설아는 끝났고. 다음은 오비키 너다. 양갈래 어떻게 하나 봐야겠다. 어? 뭐야? 누구 적는 것 같은데? 나 적나? 뭐 대단한 거 하나? 어, 깜짝이야. 뭘 엄청난 걸 하나 봐. 너무 깜짝 놀래네. 응, 뭐 대단한 거 하고 있지. 엄마한테 혼날 준비나 해라. 넌 바보야, 넌 바보. 바보는 누가 바본데 나한테 바보래. 힝. 아, 시험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시험 본대. 또 시험이야, 또 시험. 아휴. 꼴등 노트. 웃기군. 웃기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짓말 노트. 어? 오비키 거? 진짜? 이거 내 건데, 그럼? 그럼 그때. 이쯤에 한번 놔볼까? 그때 내가 바꿔치기 했던 노트가 찐이고. 이거 내가 만든 노트는? 안 돼! 남반장 뭘 떨어뜨렸구만? 응? 1등 노트? 이 노트에 이름과 날짜를 쓰면 그 날짜에 1등 하게 된다? 이게 진짜야? 남반장 9월 15일, 남반장 10월 26일, 남반장 11월 12일? 잠깐만, 진짜 그날 타 남반장이 전교 1등을 했어.
그런데 이 사이에도 시험이 있었었는데 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은 거지? 분명 이 안에 뒀는데 왜지? 왜 사라진 거지? 뭘 잃어버렸나 봐? 공책 같은 거? 뭐 대단한 건가 봐? 뭐 내가 잘 정리해놓은 거라? 나한테는 소중한 공책이거든. 안타깝게 됐네? 이제 머리에 남은 진짜 실력으로 시험 봐야겠네? 그 공책이 없으니까 말이야. 뭐? 뭐 열심히 정리해놨다며? 정리해놓은 걸 못 볼 테니 진짜 머리에 남아있는 실력으로밖에 시험을 못 본다고 말한 거지. 남반자. 이제 나는 이걸로 전교 1등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지. 뭐야? 깜짝이야.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군. 너 누구야? 설마 1등 노트의 주인인가? 뭐 특별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확실히 지키는 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그러겠지. 그래서 그 대가는 뭔데? 전교 1등보다 달콤한 게 있을까? 친구. 친구? 친구가 뭐? 전교 1등을 하는 대신 친구가 한 명씩 사라지지. 나 원래 친구 없어. 원래 혼자 사는 세상인데 친구가 뭐가 중요해? 아, 이제 알겠네. 남반장, 그동안 왜 이름을 안 썼는지 알겠어. 그깟 친구 지키겠다고 남반장 안 썼던 거구만. 아, 어쩌지. 누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기 식탁 쪽으로 가서 그러는 게 어때? 무슨 고민인데 저러냐, 캐캐캐? 조용히 해봐, 누나 생각 중이잖아. 무슨 생각인데? 내가 머리를 모아줄게. 너가. 됐다. 아, 왜 말해봐. 나 은근히 게임도 잘하고 잔머리는 좋은 뿜뿜. 나한테 되게 중요한 물건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나한테는 가짜만 남게 됐고 진짜를 다른 애가 가져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됐다. 그래서 누나는 찐이 필요해? 똑같은 걸 만들었다며? 아니야, 그래도 진짜가 필요해. 그럼 찐을 가져오면 되지. 어차피 누나 거였잖아, 캐캐캐. 그치? 원래 내 건데. 야야야, 고맙다. 어디 가? 학교! 학교 끝났잖아! 뭐야, 왜 학교를 지금 가? 양갈래가 집에 가져갔을까, 노트를? 안 가져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걔네 엄마가 맨날 책가방 검사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 기억에? 설마 이런데 두진 않았겠지? 양갈래 캐비넷만 잠겨있어. 다른 애들은 다 열쇠를 꽂아놨는데 얘만 열쇠가 없어. 하하, 이거 봐, 너무 수상하잖아. 원래 안 잠가놓거든 얘. 이거 봐, 이 안에 있지. 이거 이 열쇠만 있으면 꼴등 노트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양갈래는 열쇠도 집에 가져다 놓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맨날 까먹고 안 가져오거든. 그럼 결론적으론 양갈래 가방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거나. 설마 이 책상에 있진 않겠지? 이런 데 있나? 화분? 어딜까?
이거 뭐야? 이거 봐! 뭐야? 이거 뭐야? 대박! 열쇠다! 찾았다! 찾았다! 대박! 어! 열렸어. 발견했다! 아, 대박! 아, 이 가짜 꼴등 노트를 진짜와 바꿔치기 잘 있어라. 여기 내 이름 써놨네. 규칙 두 번째, 연필로 써야 하며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지우면 효력은 사라진다. 휴, 10년 감쎘다. 꼴등은 면하겠다. 휴. 어, 깜짝이야. 뭐지? 이건 쪽지? 누구지? 나는 내가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티?